이거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네 충성충성님 돌림판 감사합니다. 나는 망했어 지금. 아이 꽝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 이거 나는 망했어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나 지금 루트를 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아 모르겠다 진짜. 씨. 삼형광 실화냐? 네 돌림판 감사합니다. 아 원하는 클립 틀어주기 왜 하필 저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는 안 돼, 안 자라. 아, 잠깐만, 아이씨, 이게 지금. 위치 애매해진다 이거. 이게 지금 나만 자연에서 살았구만. 이 사람들 다 어? 다 꿀빨았고 과일 코인으로. 안 돼서 좀만 더 공격적으로 가자. 나만 과일 코인을 안 탔던 건가? 여기는 안 되고. 클립, 뭐야, 아까 그, 뭐야. 그, 귓말이나 링크로 올려주시면요. 링크는 지워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볼수 있으니까. 틀어드릴게요. 나온 건 해야지. 지금은 돈나무 때문에 옮겨 심는 건 못하겠고, 돈나무 내가 어디다 꼬라박았는지를 모르겠어. 아, 근데 이게 나무가 한, 지금 뭐야, 한 4일 정도는 지나야지 자랄 텐데. 지금이라도 해놔야지, 그래도. 나무가 그러니까 절벽에 막딱 붙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자랄 땅이 모자라면 안 자라요. 잠깐만, 어? 아, 내 무트코인 왜 타는지 알겠다니. 미니몬 감사합니다. 기본 내수가 잘 돼야 됐어. 그걸 잊고 있었어. 너무 난 게임을 무르게 하고 있었던 거야. 돈을 벌 완벽한 방법을 정말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그 기본적인 걸 까먹었어. 돈을 벌고 싶으면 게임을 공격적으로 해라.
이거 나중에 이 섬 개간하려면은 무 원래 용도대로 먹으면서 해야 될 날이 올 것 같은데 이거? 하도 난장판으로 지금 파놔가지고. 아니 무는 당연히 원래 용도든 먹는 게 원래 용도겠지. 원래 그게 주식의 대상이 아닐 거야 분명히. 분명히 주식의 대상이 아닐 거야 그게. 벌목 아직 있나? 벌목 퀘스트? 없네요. 말 쓰기, 돈 쓰기. 이미 금실근실한 인사만님 미니원 감사합니다. 공략은 네 제가 직접 해볼게요. 가능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보는 거는. 그거 오늘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카페. 카페였나 티켓이었나 아무튼 아니요? 잡초를 왜 먹어요? 잡초도 먹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너무 연약했고 유약했어. 게임 방식이. 낚시니 뭐니 하지 말고 있지. 그 섬에 있는 자원 싹 다 털어오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매일매일 뜰 거 아니야. 그게 일일 버는 돈인데. 아니 뭐 게임 처음 하는데 뭐 그것도 재미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내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나 지금 조졌다고 막 꿍시렁꿍시렁 됐을 걸. 그냥 지금은 어차피 뭐 그리고 뭐 힐링 게임 말이 이쯤 오니까 힐링 게임인지 모르겠긴 한데요. 많이 힐링 게임이지. 아니 실수해서 용 보트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씨 뭐 뻘짓도 뻘짓이고 FTA 같은 거 씨 뻘짓 한 번에 게임 다 터져버리니까 개빡치는데 이건 뭐 그런 게임도 아니고. 아니 뭐 빚 갚는 거 뭐 하루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아, 역사 싫어요. 뭔가 흑역사를 간절히 원하신 거면 뭔가 대단한 거를 알아오신 것 같은데. 자, 무이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가 필요한 겁니다. 무이자 좋아요. 무로 예
모든 빚의 빚과 이자를 갚는 그런 게임. 좋아요. 아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겁니다. 뭐야. 아니 뭘 또 원팔 참기야. 아이 진짜 거참 너무하네. 에 무코인 지금 60원이에요 저번에 97원에 샀다가 지금 60원대로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무코인 오후에 가격 볼거예요. 오후에 가격 봐야지. 진짜 어? 내가 이렇게 심었어요. 어? 이제 새벽 5시에 일할 거 끝내면 이거요. 네, 새벽 5시에 일할 거 끝내면 이 겁니다. 이제 미친 듯이 심었어. 하... 삽도 이제 슬슬 부서질 때 됐죠. 저만큼 삽질했으면. 웃기네. 내가 삽이 없지. 삽은 목재였지. 목재랑 철이랑. 단목이네, 진장. 하긴 지금 이렇게 그득그득 쟁여놓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플레이지 초반인데. 16시간에 2억을 번다고요? 아니 뭘 해야 16시간에 2억을 벌지? 미친. 야 뭘 해야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타임워프 아니야 그거. 근데 16시간이면은? 응. 야 동물의 숲 스피드런 애니 퍼 애니는 진짜 몇 시간 안에 끝나겠네. 그 동수 빗깎기 스러는 그건 퍼 애니는 진짜 순식간에 끝나겠네. 타임 해가지고 막 슈슈슈슈 막 해가지고 빗 다 갖고. 어 역시 너야. 역시나 누구누구야. 근데 빚 갚는데 왜 50년이 걸렸니 막 이러서 막 너구리 까고 있고. 하 보자. 너굴 마일리지. 이제 돈을 벌러 갈 시간이에요. 마일리지 다른 섬
다른 섬! 다른 섬에 있는 차원을 약탈해서 내 섬으로 가져온다. 그게 나의 임무. 그렇지. 솔직히 근데 시간 조정은 과일 나무만 개짱 막아놓고 심어놓고 시간 조정만 오지게 돌려도 뭘 해도 돈은 벌리니까요.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 시간 없 막 천천히 즐기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한 뭐 그런 거긴 하죠. 아니다. 대나무 섬만 아니면은 다 가져올 수 있긴 한데. 대나무 섬이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아, 몰라. 일단 가봐. 아, 진짜 솔직히 한 번 정도 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좋은 섬을 주세요. 진짜 웃기지 마요. 돌 다섯 개 섬은 안 돼. 차라리 다른 특산물 섬이면 몰라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낚시 섬이죠. 프리저님 분님 안녕하세요. 네, 판다라고 불러준 님도 안녕하세요. 어, 이거 화석인가? 잠깐만. 이것은 화석의 기운. 파이야! 좋아. 아이, 이, 아무리 이게 상류라 그래도 이거 올챙이 들린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과연 어떤 게 뜰까요? 피라미드. 아이. 아, 이럴 거면은 떡밥을 가져온 건데. 아. 야, 실한 놈만 잡자, 실한 놈만. 여기는 낚시섬인 것 같으니까 낚시 쪽으로 갈게요. 낚시섬? 뭐? 낚시섬인 것 같으니까 낚시 위주로 할게요. 랑월님 그 대사 다시 해주세요. 낚시섬인 것 같으니까 낚시 위주로 갈게요 라고요. 아, 재밌는 말 하시네. 야, 설마 쓰레기 섬은 아니겠지 이거. 아니 진짜,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떡하. 조그만 놈들은 다 쪽가네.
야, 쪼매난 놈 열심히 쫓아내고 있는데 쪼매난 놈밖에 안 나. 오, 큰 놈이다. 오, 야, 실한 놈이다. 체리섬인데 마이섬에서 배송 걸리면 이득이죠. 안돼! 이걸 놓치면 어떡해! 아니! 이걸 놓치면 어떡해요! 아, 나 진짜 이걸 왜 놓쳐! 조졌네 진짜. 아, 다시 뽑기야 되잖아 이거. 자기 뭐야, 자기 특산물 말고 다른 것만 나와도 평타는 치는, 평타 이상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실한 놈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놈이 떴네요. 응, 꼭은 물고기가 떠야 돼. 여기 낚시섬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유, 진짜! 아! 지금! 야, 요새 밤새 많이 했다고 반사시에 이런 팍 죽었어, 지금. 지금 혼자 뻘짓하고 있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원하지 않는 상태 악화로 계속 뻘짓이 이어지고 있네요. 아, 비켜 넌. 너네 다 비켜. 이 잔챙이들아, 다 비켜. 안 비킨다고. 비키라고 했지. 이 잔챙이들아. 니들 때문에 큰 놈이 스폰이 안 되잖아! 꺼져! 까라 했다, 너. 그게 20 얼마 벌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 28만 원인가 벌지 않았어요? 뭐, 그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무슨 초랭이 떡만 나오냐. 아, 여기는 떡밥 들고 왔으면 어느 정도 회수하고 왔을 것 같긴 한데. 어, 야, 잠깐만, 실한 놈이다. 네, 아르피님 안녕하세요. 납줄기. 아. 오, 잠깐만. 어. 싫어하진 않지만. 폰 치잖아 이거.
다른 지역이요? 지금 다른 지역 갈 마일리지가 없어요. 요 여기서 좀 버텨야 돼. 이것도 옐로우 펀치겠지? 진짜 알면서도 낚는 나도 참 어쩔 수 없지 뭐. 아, 저기가 하류여서 그래요. 그 하류 판정이라 가지고 좀 다른 물고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팬츠가 팬츠를 입었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그 뭐야 바다 강 상류 뭐 중류 하류 뭐 이거마다 다 낚이는 물고기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하류 쪽 저기 철갑상어가 있고 그나마 이 섬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게 바다 낚시는 근데 어디 가서든 똑같고. 농어지? 이게 문제예요. 바다 낚시가 비쌀 텐데 왔는데요. 바다는 어디 그냥 집 주변에서 해도 상관없고요. 굳이 말하면은 그리고 농어만 떠요. 농어 안 된다고 바다 낚시. 이 망할 놈의 농어 진짜 씨. 아싸리 작은 놈만 잡을까?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낚은 게 피라미 농어 옐로우 펀치 납줄개 큰 잎에스 타이어. 예, 타이어도 낚여요. 딱 봐도 옐로우 펀치긴 한데요. 어쩜 그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냐. 한 번쯤은 기대를 저버리고 좀 큰 것들만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아직 실패 안 했어요. 아직 실패 안 했어. 어? 아직 모릅니다. 팔지 않으면 손해는 없어요. 안 팔면 손해가 아니야. 아이, 꼭 썩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안 팔겠습니까? 설마. 에이. 저 뭘로 보고. 일주일이나 묵혀 놓진 않지. 일주일 내내 손해보면은 무역해야죠.
우리에게는 아직 무역이란 희망이 남아있어. 내 무역을 가능하면 뭐야 그런 식으로 무역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했던 것 뿐이고 120원이면은 무조건 팔지. 나는 1.2배 들어간 뭐야 1.2배 먹은 거면은 저는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정도면 적다고 생각 안 해. 진짜 이 섬도 부금만 좋지. 부금만 좋지. 나오는 물고기들은 하든 쓸모도 없고. 아니지, 1.2면은 그래도 번 거죠. 시간 대비로 좀 아쉽긴 할 수도 있어도. 시간 대비로 아쉬운 게 문제지, 번 거지. 아. 찌레 인생선 만든다. 저거는 또 옐로우 펀치잖아. 강에는 뭔가 값어치 나가는 생선이 없는 건가? 굳이 돈을 거기에 오래 묶어두고 싶진 않아요. 손해가 나가지고 팔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아 그래 연못이 있지. 연못에서 잉어 금붕어 이런 거 좀 낚을 수 있긴 하고. 연어면 근데 상류죠. 여기서는 연어 못 연어 못 뽑을 거고. 다음 건 볼 수 있어요. 오늘 안에 빚은 다 갚을 수 있어요. 자 그냥 집 주변에서 낚시만 해도 오늘 빚은 다 갚아. 네. 따다다단 딴따단딴딴딴 바뀔걸요? 근데 얘기 듣기로 뭐 아 근데 그게 뭐 무들고서 타임오프하면 무가 썩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첫날 타임오프는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서 하긴 했는데 그 뒤로는 가능한 하면 그 타임오프는 안 하게요. 구매 이전 시간으로 바꾸면은 그렇구만. 아니 뭐 이름을 읽는 거지. 아 여러분들 너무 그거 막 저거 안 해도 돼. 이름을 읽는 거예요. 그 32만원 뭐 하루 내 월급인데 뭐. 그거 하루 월급 가지고 막 하루 1급 하루 월급 하루 월급은 어느 나라 언어야 이씨. 야 저놈 실한데? 저놈 실한데? 아우! 아 반사신경 진짜 와 저 실한 놈 나올 때마다 긴장해가지고 이러네? 야 요새 잠을 안 잔 게 여기서 이렇게 티가 나네.
뭐 낚시하고 뭐 곤충칠입하고 노는 거죠 뭐. 결국 이 섬도 꽝이네. 근데 맞는 말이에요. 할 게 없다고 느껴지긴 해. 막말로 야 동숲 그거 사면 뭐해? 그 낚시하고 채집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아 그럼 그거 말고는 뭐 있어? 여기 낚시하고 채집하고 하지? 실제로 게임에도 낚시하고 채집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러잖아요. 그러라고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진 게임이기도 하고. 그치. 야 돌돔, 야 돌돔 한번 뜨자. 진짜 간만에 돌돔, 돌돔. 우리네 한국이 빚 갚는 인생에 느긋함이란 없다. 여러분들 그치. 응. 빚 갚기 스피드런 안 하고 있는 게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야 내가 여기서 빚 갚기 스스로 이딴 거 안 하는 게 다행으로 생각해 지금. 스피드런이다. 켜낭. 켜낭. 스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 동숲 다른 시리즈들도 너굴 빛깎기 켜낭 이런 거 켜낭 스론 그런 거 있었다던데. 옛날 버전들도. 아오 이제 각도 맞추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자 여기 그치. 큰일 뺐어 진짜. 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글리치를 있으면은 아마 무장사만 쓸 거고 애니퍼면은 타임슬립까지 쓸걸요? 그게 쓰러는 종류마다 하는 짓거리가 달라가지고 글리치 리스요. 글리치 리스. 버그 없이. 그래가지고 아마 무장사는 할 건데 애니퍼면은 아마 타임슬립도 기꺼이 쓸걸요? 술은 큰일 났어. 그러니까 애니퍼라고요. 그 애니퍼센트라고요. 그 외부 프로그램 쓰는 거 아닌 이상 네가 뭔 짓거리를 해도 인정하겠다라는 슬런이 있어요. 종류가. 아니 슬런 자체에 그런 그게 있어요. 슬런 그 항목 중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 혹시 아 세키로 아세요? 세키로? 세키로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 그거 제가 예전에 잠깐 썰어냈었는데 그거는 만약에 글리치 없이 잡으면은 보스들을 일일이 다 상대해요. 근데 이제 애니퍼로 넘어가면은 보스들을 버그로 다 없애버려. 버그로 보스들 다 지워버리고 그냥 그 보스 글리치 리스는 버그 보스 10마리 정도 일일이 다 상대해야 되는데 애니퍼는 그냥 보스 10마리 중 7마리 삭제시킨 다음에 그냥 3마리도 상대하고 아 있겠다 그러고 끝내는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아이 근데 그 와중에 또 농어 잡혔네. 실한 놈. 부실한 놈.
그치. 보통 엔딩 기준이라서. 그냥 뭐 카테고리마다 다 있는 건 다른 거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한국인들은 글리치 소론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 내 주머니 씨 농어 옐로우 퍼치 큰잎에서 이땅으로 가득 찼어요. 아우 진짜. 그게 이제 글리치 쓰는 것도 실력인 게임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건 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달라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달라. 다를 수밖에 없지 이건. 글리치스러운 노잼이긴 해요. 씨, 막 보스 잡는 거 보러 갔더니 보스 다 스킵하고 그러니 좀 재미없긴 해. 아우 진짜. 아무튼 뭐 그런 종류도 다 있다. 별이별. 솔직히 글리치스러운은 버그 보는 맛에 보는 거지. 아니 미친 이 게임이 이딴 버그도 있어? 이런 맛에 보는 거지. 망할 농어 새끼! 망할 농어 새끼 진짜! 농어 안 나오는 버그 있으면 좀 알려줘요! 농어만 겁나 나오네 진짜! 씨, 야! 농어 안 나오는 버그 있으면 알려줘. 나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지용 야 평판이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아 하 돌겠네 진짜. 이 섬들이 왜 다 이따야. 여울이요? 아 여울이면은 되게 멀리 있네. 저랑은 좀 먼 컨텐츠네요. 아직 여울의 이응자도 못 봤어요 저 지금. 뭐 하다 보면 뚫리겠지. 언젠간 다 뚫릴 것이요. 한 달 안에 뭐 뚫리겠죠 어지간한 건. 누워 다음에 넘치냐. 아 돌 있었나? 아 미친 돌 하나 있었네. 진짜 농어 없지 진짜. 쌍으로 난리다. 쌍으로 난리야. 낚시 관련 퀘스트가 있던가? 저거 뭐지? 금붕어는 여기서 못 낚죠? 이건 진짜 뭔 섬이냐 이러면. 이거는 아니 낚시 섬이지. 사람을 낚는 섬. 사푸대기 섬. 야. 진짜. 야, 잠깐만. 야, 제발, 진짜. 아, 근데 비 오는 날 바다가 아니어서 좀 뭐 큰 걸 기대할 순 없고. 제발 좀, 적당한 거 있지. 농어 넣지 말고 좀, 좀 다른 거 좀 하나만 더 줘요. 하나만 떠줘요. 동안 없지 말고. 그래 드디어 뜬데 도미. 하 진짜. 이 섬 오래 있으면 부정 타겠다. 나갈래요. 이성 오래 있으면은 부정 탄다 이거. 아 진짜. 야 가자 제발. 아니 저 망할 도도새 놈들 맨날 저딴 섬에만 안 쳐주고 뭘 따봉이야 이씨. 진짜
아 열받아. 아 여기서 저거 못 꺼내? 아 실례라고 못 꺼내는구만. 이제 머리 잠자리치로 머리통을 한번 때려주려고 그랬더니 주졌어요. 마일이 없어요 이러면. 최악의 항공사 도도. 네 마일리지 다 없다. 하나도 없다. 만세. 도도새 멸종 타살아니었어요? 그때 도도새 그 막 사냥 닥치고 사냥해가지고 멸종된 거 아니었나? 맛도 없는데 그냥 사냥하는 재미있다고 사냥한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만원? 만원? 2000 마일리죠. 묵감요 떡락했습니다. 60원이에요. 90원에 사서 60원 됐어요. 마일리지는 부족하지는 오링락에는 안 해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긴 한 것 같아. 97원에서 60 얼마였지? 아무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손해를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니야 안 팔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왜 또 저 아래를 파냐. 여기 파. 아이 진짜 이거 씨. 아니 얘는 또 어딜 파요. 이렇게 일요일날 무 파는 놈 오는 거 아니에요? 못 사요. 일요일밖에 못 사요. 보니까 97원에서 500원 낸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거의 랜덤 같은데? 올 랜덤 디펜스. 그 얘기만 들어보면. 가능하면 그거 안 하게요. 가능하면. 내 섬에서 쇼 봐야지. 아 미친 뭔 또 장화야. 야호. 환경미화 이벤트 끝났는데. 오야 실한 놈이다. 실한 놈. 날 살려줘 제발 너가. 농어네 이거.
저는 가능하면 다른 마을 가고 싶진 않아요. 무에 한해서는 진짜 오지간해서는 물론 토요일까지 개떡락이면은 가긴 해야겠는데. 아니 우리 집 잉어용문에서 낚시하는 게 더 낫어 이러면. 애초에 월요일은 기대하기 힘든 날이었네 그럼. 한 시간 남았다. 저게 그거죠. 그 링크 올려주신 게 그 무가격 계산기. 아 맞네. 저게 싹두기가 잘라내기는데 저는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아 제발 무트코인 떡상. 무트코인 진짜 씨. 야 12시에 떡상하자 우리. 32만원 꼬라 먹었다고 여기다가. 진짜 네 아니 뭐 주식하면 안 돼요. 아까 뽑은 클립이요? 어떤 거요? 그 링크 보여주실 수 있어요? 뭐지 이게? 아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클립 보기 저기 떠가지고. 두수씨 전화 왔어요. 빨리 받아주세요. 랑아리는 두수씨가 빨리 전화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빨리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뿅만 싸 뿅뿅. 빨리 안 받으면 너 이겨버려버릴 거라고. 이래도 안 받을 거야? 전화 빨리 받아라 뿅. 감사합니다. 금성제 증매 김심지. 아 인생. 네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요. 잠깐만 지금 쓸 수 있을까? 한번 볼까?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 있어? 이거 하고, 지금 요 사이트인데 이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토비 새끼. 여기다가 아유 응? 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67이었나? 뭐 눌러야 돼요? 이거 하나였고 여기 뭐 눌러야 돼요, 지금? 야, 계속 떡락이네? 오늘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네, 지금. 야, 그냥 가격대가 참, 지금, 뭐야. 100에 다시 탈출하면은 다행인 가격대인데 지금? 조졌네요. 조진 것 같네요. 아, 그 전에 탈출해야겠다. 아니, 150원이면 전 감지덕지예요. 1.5배만 먹어도 저는 크게 먹었다 생각을 해요. 괜찮아, 그 정도만 해도. 대체 90 얼마에서 500원까지 뛴 사람은 대체 어떤 저거를 된 거야, 이씨. 넣어놓고 아. 잠깐만. 내가 저게 몇 개 있더라? 부목 120개. 아이 그거 좀 그만 주세요. 씨 왜 맨날 올 때마다 이 시술 이거 눌렀다 하면 우사꽂이 또 주워가지고. 낚시 각이긴 한데 저런 식이면은 앞으로 안 사든가 하든 해야지. 아니지, 더 만들어야지. 그렇지? 왜요? 도미로 생선가스 만들어서 먹은 사람들 있어요. 막 그 사람 말로는 되게 맛있다던데. 그 돌돔으로 매운탕 끓인 사람도 있지 않나? 아니 그니까 돔.. 아니 그 두 명이 있어요. 돌돔으로 매운탕 끓여먹은 사람이 있고 도미였나로 생선가스 만들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돌돔이야 그거? 돔이 아니었어? 내가 알기로는 돔이었는데? 돌돔.. 그것도 돌돔이야?
돌돔으로 매운탕 끓인 사람이 있고 생선가스 만든 사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로 진짜 쩐대요. 근데 거기 달린 댓글이 씨 그 돔이 그냥 앞집 횟집에다 팔면은 냉동 생선가스 그 한 보따리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먹냐고. 그러던데. 아니 뭐 어떻게 먹든 그 사람 마음이죠. 보자. 목재는 남겨놓고. 이런 취미에 인계력 쏟는 것도 좋은 거지. 22,000 벨. 돌돔. 제가 헷갈렸나 보네요? 그게 돌돔 매운탕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생선가스는 다른 건 좋았어. 화석을 아 상점 지붕에 빗 떨어진 소리구나. 아이 뭔가 새로운 벌리는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이야 그거? 일어나 임마. 좋아 화석. 자 여기 오 스테고 대가리 가져가. 아 그게 체온 낮추기 위한 용도예요? 하긴 그거에 대한 가설이 많긴 했지. 그나마 이게 어울리네. 돈 넣으러 가야지. 아, 마일이 없어 이제. 와, 돈 다 갚았다. 그래도 무트코인 바닥에 묻어놓고 돈 다 갚는다. 무트코인 아직 묻혀있는데 돈 다 갚았다. 개 같은 놈. 54만 8천. 54만 8천. 그 가격은 얘기해주지 말아주세요. 저도 나름 제가 보고 싶은 건 있어가지고 컨텐츠 직접 보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너무 그 많은 정보는 안 주셔도 돼요. 야, 씨, 548,000 진짜 미친, 진짜 이, 아, 548,000 벨로 때리고 싶다, 진짜. 그쵸, 쓸돈 개 많긴 하지.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격 보고 이 새끼 양심 없나 이런 소리 한번 해보고 싶어. 아 미치겠네 진짜. 이 진짜 이다. 아, 이 개나쁜 놈. 얘랑은 대화를 많이 했고. 이놈 어디 있지? 집에 있나 아직도? 야, 커마부터 그건 진짜 맵 커마 기능 뚫리고부터는 진짜 할 거 많아질 것 같은데. 머리 아프다 진짜. 지금 55만? 네, 이제 한 달 내내 동물 수배. 야, 한 달 컨텐츠가 미쳤네. 55만. 오. 내 집보다 잘 살아. 저런 것도 있고. 10만이면 뭐 지금 집 비용에 비해서는 양심적이죠. 물론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지만. 하... 돌아버리겠네. 이건 확신해 마고 이러면. 저는 만벨 주더라고요. 진행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건가 이게? 그러면? 저는 아까 그 만벨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방송 휴방이냐고요? 안 돼요! 오늘 휴방하면 안 돼, 지금. 잠깐만. 잠시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떡밥. 밥떡. 그치? 아, 오늘 동숲으로 달리진 않아요. 달리지는 않아. 왜 그래 다들. 이래놓고 또 달리겠지. 이래놓고 컨디션 폐망인 상태로 합방 진행하겠지. 아, 잉어 연못은 지금 의미가 없는 상태고. 그러면은 비오는 날은 결국 바다낚시 코인 노려야 되나보네. 노려야 되겠구만. 이게 과연 동물의 숲일까요? 짐승의 숲일까요? 라몬 이 새끼가 지금 게임한다고 짐승이 됐는데. 와! 오! 야, 저기 실한 놈이다. 아, 가까이서 우리가 그렇게 실하진 않네. 요, 어때? 가자미를 잡았다. 아니 진짜 떡밥 뿌렸더니 저 쥐똥만한 거 나오는 건 실합니까 이거? 끌리오네였나? 그거면은 나쁘진 않은데.
아 이러면 괜찮지. 이러면 어 이러면 괜찮지. 꽤 실한 놈. 아 농어각인데 이거. 옛날에 무조건 큰 놈 좋아했는데 지금은 큰 놈이 하도 농어 낚이니까 이게 이제 물고기가 크든 작든 짜증나 이제. 응, 클리온에는 꽤나 돈이 잘 돼가지고. 아 진짜 자꾸 어? 움직이지 마세요 손님. 그치 똘똥. 오 도미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야야 아까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아니 도미보다 더 크면 보통 농어인데. 아니 농어잖아 이거. 손맛이 농어야. 진짜 이씨. 이거 아니 근데 오징어 전갱이다 이건. 얘 끌려온 애도 아니고 이 정도 크기면 전갱이야. 근데 진동이 그 생선마다 좀 달라요. 농어가 손맛은 기분 나쁘게 좋거든요. 이거는 끌려온 애가 각인데? 이 정도 크기면? 크으, 좋아. 어? 잠깐만. 저거는 농어치고는 큰데? 이놈 대어다. 안돼! 대어 맞자면 진짜 놓쳤다! 대어만 나왔다면 저 실라코스였을 수 있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개코스 저거. 저거는 내 촉으로 농어는 아니었어. 방금 걔는 이거는 전갱이잖아. 아니 근데 농어치고는 좀 작아. 어이 도미나. 아이 가자미 진짜. 이걸 가자미가 트롤하네. 어 잠깐만. 야 심상치가 않은데. 심상치가 않은데 이 친구. 아이 농어네 이거. 아닌데 아닌데. 아이 농어네. 아이 진짜 씨. 응, 심삼치 않기 개뿔, 농어. 너 농어라고 하지 마라. 야, 자기소개 시간이요. 좋아요. 아이, 넘치요, 하지 마요. 어, 저는 신라, 그, 뭐야, 걔 신라코스였나? 어, 그놈이라고 말을 해. 아이, 전갱이잖아, 이거, 씨. 아니 농어는 저렇게 안 작아요. 끌리오네? 얘 바다 낚시 안정적으로 돈 벌려면은 차라리 끌리오네만 잡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개조그만한 걸로. 저 크기는 거의 끌리오네밖에 없거든. 저런 게 애매해. 전갱이 아니면 오징어인데 전갱이가 가격이 높지.
그치. 오징어는 지금 저것보다 좀 클 거고. 아니야, 좀만 늦어도 바로 도망치네. 도미. 아유, 내 낚싯대. 잠깐만, 낚싯대 하나 더 있지 않나? 없어? 내 낚싯대! 네가 훔쳐갔냐? 내 낚싯대 내놔! 낚싯대 돌려줘! 돌려달라고 내 낚싯대! 빨리 돌려줘! 아직도 남았잖아. 니 낚싯대 내놔! 낚싯대! 낚싯대! 낚싯대 내놓으라고! 떠서! 아이, 감사합니다. 아, 나 실라코스 상갈치 두 번 정도 놓친 것 같은데. 아, 이게 옛날에 지금 뭐지? 게임이 완전히 다르긴 한데요. 요새 좀 그 마비노기 할 때 그때 생각이나. 마비노기 할 때도 이거저거 작한다고 진짜 거의 이지랄로 게임했거든요. 그때도 하루에 막 하루에 20시간 게임하고 4시간 자면서 4시간 잘 때는 또 그 오토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실 분들 아실 거야. 그 음악 그 오토 돌리는 거 아시죠? 음악 오토씨 금나 돌리고 막 그랬는데. 마비노기 한창 할 때. 무음악보 들고, 저기 어디 짱 박혀가지고, 막 수련하고. 한창 할 때 진짜 미친 듯이 했는데. 그때도 그 뭐야 마비노기 할 때도요, 마비노기 할 때도 가장 처음 그 꽂힌 직업이 악기였어요. 그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음악가? 음악가라고 하나 거기는? 맨 처음 꽂힌 직업이 그거였고, 그 다음으로 격투스킬 했던 게 이제 그 격투가? 그거 하다가 격투가가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병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리고서 이제 그 쌍검전사 해가지고 배시, 그때 배시 나왔을 텐데 개사기였거든. 그때 배시가 음유, 그래가지고 그때 풍년가 해가지고 수정록이 그 수정돈의 옆에서 막 풍년과 불어주는 거 있잖아요. 풍년러 그거 하면서 돈 벌었었거든요 그때. 아, 격투가 떡상했어요? 얘는 헬창이고.
여태 갚은 빚 65만, 다음 집 50만. 돌아버리겠네. 55만을 하려면은 오늘 뭔 쇼핑이야? 잠깐만. 스페셜 상품. 와 미친! 이건 하나 정도 있으면은 좋긴 한데? 이것도 끌리고. 아 근데 이거 스윙 사도 저기 없어요. 그 앨범 틀을 그게 없어요 지금. 아씨. 아 몰라. 오늘 내일 미친 내일 내가 갔겠지. 내일? 내일은 나 일 못하는데? 내일도 오늘 마련해놔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망했네. 이거 사면 안 됐는데. 아니, 내일 어떻게 보면 내일이죠. 새벽 5시 넘어서 그 빛이 갱신되니까. 아 그거 오늘 50만원 벌어놔야 되잖아. 50만원! 50만원! 아 발작! 아 50만원! 여기서 버냐 50만원을! 야 진짜 50만원 어디서 버냐? 주민 인사 캠페인. 어 잠깐만. 이 자식이? 내 무마 밟지 마! 내 무마 밟지 마! 걔 소중한 무들 안에 묻혀 있단 말이야 이 자식아. 이걸 밟아버리네. 걔 너무하네. 내 물을 그냥 사정없이 발로 밟아버리고. 응? 그래 내 집보다 잘 사는 것 같다. 내 집이 더 넓어요. 내 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됐어. 그러면 내가 승자야. 나무 묘모 곤충 채집. 비 온 날에 나비가 출격하던가. 아 근데 여기 있는 꽃 다 따가지고 나비가 안 나오겠지? 이럴 때 할만한 거 낚시지. 결국 낚시밖에 없지. 아 근데 지금 시간에는 이거밖에 안 나와.
무감 보고 방종하지 않을까? 나도 잠은 자야 되니까. 이게 사람 사는 생활인가 나? 진짜. 동 지금 오 똘똘 좋아요. 지금 내 지금 내 생활 패턴 어쩐지 아세요? 동숲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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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숲잠이야. 인생. 아이 저거 전갱이잖아. 농어. 아 진짜 이씨. 아 저 농어 진짜 이거는 농어보다 살짝 작아 보니까 도미 같은데. 응 오징어. 어어 농어 농어 각인데 저거. 알면서도 잡아야 되는 슬픔. 아오 진짜 씨. 아니 뭐 조금 늦어도 바로 떠나네. 농어요? 개싸요. 농어가 가장 싫어 세상에서.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싸요. 거의 진짜 아우 농어 패급이라고 보면 돼요. 아 얘가 중간이 없어 왜. 아이 그치 이걸 안 본다고? 이 악물고 안 보네? 없지. 그래 농어보단 좋아요. 농어보단 좋아. 농어 각인데. 이 바다물고기는 이제 큰 것만 뜨면 불안해. 농어일까봐. 망할 농어야. 조그만 나와라. 망할 농어. 요리요? 모르겠어요. 전작부터 해오던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이것도 전기이잖아. 으야, 진짜. 좀 제발. 어? 아, 또 전기. 진짜 뭐 농전 진짜 씨. 아이, 농어 전기 진짜 둘 다 값싼 놈들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얘가 오징어 아니면 도미인데 오징어겠다 이건. 돌돔이다! 아, 그래. 똘똠 좋아요, 똘똠. 그나마 돌돔이면은 한 가격하지. 자. 응, 적흑이면 무조건 전갱이에요, 거의. 이건 농어잖아. 얘는 좋지. 힘들다. 바지락 진짜 열심히 긁어야 돼요. 낚시로, 낚시 타이밍에 낚시로 돈 벌려면은 바지락도 꾸준히 모아둬야 돼.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은 아니야. 그냥 적당히 망쳤어요. 적당히 망했어. 아니, 바닥이라니. 12시 때 한번 바뀔 거예요. 그때 한번 봐야지. 그러니까 가격을 비교해보자고. 농어가 400벨이에요? 아니, 여기서 보지 말자. 이거 하나씩 보는 거는 요 앞에서 보는 게 나아요. 20% 생각하고 봐도 계산이 여기가 좀 더 빨라. 농어가 400벨? 전갱이가 150벨 정도 할 거고요. 넙치가 800벨이고 똘똠이 5000벨이고 도미가 3000벨. 아.
그러니까 20% 까놓은 게 에바야 저거. 이러면은 15,000 정도 하겠네. 철갑상어요? 두 번 정도 잡아봤어요. 아. 봐, 나한테 100배를 사놓고 지들은 400배를 판다니까? 무역장사 한번 해봐? 어? 이거 잠깐만요. 그러면은 하나당씩 100, 200, 300, 300개를 샀어. 하나당 100벨 이득이니까 1000벨, 만벨.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3만벨 이득인데? 과일 무역하면은? 딴성 가는 건 마일리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허락만 받으면은 그냥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4만 벨이 있잖아요. 4만 벨로 다른 섬에 놀러 가서 왕창 사오면은 만 벨 이득이야. 잠깐만요. 이게 누구에게나 공개된 섬 같은 게 있나? 아무나 갈 수 있게 공개해놓은 섬 같은 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 게 가능한가? 막말로 허락도 없이 남 들어오는 걸 누가 좋아해?
비밀번호는 의미 없고 지금? 아 뭐야 배프리스트 이런 걸로 해야 돼? 그러면은 뭐야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임의로 공개하는 섬은 없나 보네요. 결론은 베프가 돼야 된다는 건데 베프는 상대 섬을 마음대로 내가 커스터마이징이나 배버리거나 할 수 있는 그거 아니야? 야 커맨 쭉 돌면서 지나가요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방법이 기껏해야 3만 멘씩 벌어가지고 갔다 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득일까? 시간만 있으면은 아 근데 시간만 있으면은 섬 하나 갔다 오는데 3만 멘씩이면은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다 마냥. 응. 일단 넣어놔봐.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 자금 4...3 12만원이 있어야 되는건지 제 저희 집 묵감 망했어요. 네 묵값이 매일 2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물을 32만원어치를 사놓거든요. 근데 그게 3분의 2 토막이 났어. 3분의 2 32만원어치를 여기다 이제 다 꼬라박아 놨는데 이게 3분의 2 토막이 났어요. 여러분들 어? 무가 140원 되길 응원해주세요. 나와라이 나와라이 나와라이요. 180원이요 180원 뭘 80원이야 안되지. 그걸로는 처리할 수도 커버할 수 없다. 안 되겠다. 협박하자 우리. 협박하자 이거. 무려 건들면 어? 놀래키는 해골이라고? 어? 제발 묵값 떡상
무떡상! 무갑 덕상! 상덕당! 떡석석석석석! 떡상! 떡상각! 제발! 떡상하게 해주세요! 제발 떡상하게 해주세요! 떡상! 떡상각! 제발! 여러분들 다 용차용차 할 차례입니다!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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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지금 용차고 뭐고 다 지읒되는 것 같습니다만! 야 도배나지마 도배나지마! 도배나지마요! 그만해 그만! 그만해! 그만해! 영차고 나발이고 다 지읒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고만합시다 우리 고만합시다 자 기다리자 12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야? 이제 나츠 아카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아, 이생 조졌구만. 예, 해보라. 요새 신식 시대에서도 지식을 많이 길러야 된다다. 여기서 책을 읽고 있으렴. 책 열심히 읽고 있니? 열심히 읽고 있니? 네. 아, 괜찮아요. 아직 하루야. 아직 하루야. 하루 지났어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아 근데 저거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그 혹시 지금 섬 잠깐 열어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제 방 분들 중에 자기 섬 특산물이 배가 아니다 그리고 섬 잠깐 열어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구만 열어줄 수 있어요? 배 특산물 아니고 저거 열어줄 수 있으면은 한 번만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지 응 이게 인간이 할 만한 짓인지 한번 해볼게요 네, 귓말로 비번 보내주시면 이제 한번 이게 되는지 가볼게요. 그섬 사람들과의 터치는 거의 없을 예정이요.
이게 내가 거상을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이거 씨. 아 노잼. 네. 긴말이요? 잠깐만요. 제 거 닉네임 누르시고 긴말하기로 보내면 될 거예요. 아! 이 밑둥에 슬슬 저거 나오네. 아 오케이 왔다. 그럼 잠깐만요. 이게 사람이 할 만한 짓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뭐야 잠깐만. 아오 씨 이거 뻗었네. 잠시만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렉센트라가 뻗어버렸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게임은 안 꺼졌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내가 이 난리까지 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보자. 자 44,470이죠 보자. 잠깐 일단 적당히 사고 갈게요. 그냥 올리셨으니까 화면은 안 가리고 갈게요 이거는. 이번에는 LDJSS 근데 이게요 뭐지? 한번 열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시간동안 이 비밀번호를 열어놓을 수 있는 방식이야? 아니면 어떤 식이에요? 그 여는게? 아니면 저게 비밀번호가 일회용인가? 어떤 식으로 되는거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아 자기가 닫을 때까지 계속. 그런 방식이구만.
일회용이요? 일회용이란 분도 있고 닫을 때까지 계속 이런 분도 있고. 닫을 때까지 계속이면은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와! 도시락도 있나 보네? 뭔진 몰라도 권장하지 않는다니! 진짜 해골 뭐야. 상점 어디야? 주의구만. 허리마무 도루를 하러 왔다. 아 참, 아이씨 꼬테로 당해. 아 죄송합니다. 됐어요. 문은 여기서 안 팔 거야. 오, 야, 배 20개 만벨이면 일단 2,000벨 이득이요. 야, 씨, 야, 내놔. 야, 니네 뭐야? 니네 뭐냐? 체리 다 내놔. 다 내놔. 46,000, 그렇지? 아, 여기 있는 체리 다 내놔. 얼마였어요? 여기다 내가 내 무 팔면 이득이긴 한데, 가능하면 그건 나중에 진짜, 무는 제 선에서 처리할게요. 가능하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지?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못 보완해잖아요. 이런대로 이렇게 무한대로 못 뽑아내니까 내꺼 파는거는. 아이고 잠깐만, 성주인 뭔데? 다시 지금 중간에 끊겼죠? 아니 심으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여줄게. 아까 내가 44,000 들고 있었죠? 아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딨어 섬주인님?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갈게요. 내가 지금 아까 44,000 들고 왔었지? 맞죠? 44,000 들고 온 거 맞지?
혹시요 그 섬 열어 있는 거 열려 있는 거 유지됩니까? 섬 열려 있는 거 유지되는지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 그 비밀번호 유지되는지. 나 그거 이거 테스트 되면은 나 하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 혹시 열려 있는지 혹시 봐주실 수 있어요? 섬 계속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 들어가 볼까? 어, 그 혹시 그 닫지 말아주세요. 잠깐만요. 닫지 말아주세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거. 어, 되는지. 그 비번으로 계속 되는지. 파는 건 쉬워. 어, 다 짚고 팔아버리면 되니까. 잠깐만, 야, 야, 딱 기다려라, 딱 때라. 진짜 딱 때라. 잠깐만, 딱 때라 이거. 잠시만요. 도끼삽. 장대 저거. 사단이 돌? 오케이. 그거 혹시요 안 닫아주실 수 있어요? 그 저 왔다가도 안 닫아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만 나 방제 바꾸고. 방제 바꾸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근데 배품했는 게 잠깐만. 잠시만요. 아직 잠깐만. 안 가봤어요. 6K1J0이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일단 돈은 벌어 이게. 왔다갔다. 난 부자가 될거야. 아이 그러니까 이거 구매 너무 귀찮아. 일괄적으로 되면서 왜 사는 건 일괄적으로 안 되냐?
왔어. 좋았어. 대왕이 대랑의 시대. 어, 랑 배후 떠난다. 대랑의 시대 랑 배후 떠납니다. 뚜두두 뚜두두두. 아 미치겠네 진짜. 이게 뭐야. 이거 한 번에 구매 이 생기면은 이 방법 떡상해. 비밀번호 UK1J5였죠? UK1J5. 된다! 간다! 간다! 어, 거상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딜레이는,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딜레이는 껌이지. 사는 게 귀찮을 뿐이에요, 지금.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는 잠시 후. 아이, 또 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또 뭐가 있는데? 뭐가 올렸지? 아. 아이고. 아니 사는 게 너무 귀찮아 이게. 옆에 막 벽지 같은 거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벌 수 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거 고정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애초에 멀티 무트코인 그거 가격 저거 뭐야 떡상한데 가서 팔 수 있는 것부터 개사이긴 했지. 응. 타임오프 아니어도 씨 핵인싸들은 저게 된단 말이야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야 템복사는 템복버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글리치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글리치 없이 합법으로 돈 버는 거잖아. 무트코인 그거랑 무트코인 무역이랑. 아 아우 진짜 이게 문제야. 이 진짜 다시 아직이야 니네 체리 다 내놔. 이 섬에 있는 체리 다 내놔. 야 체리 그득그득 싣고 어 랑체리 호 출발. 원래 어 이거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어 주인분 안 계시대 이거. 가져가라고 둔 것 같긴 한데. 가져가라고 두신 거 같긴 한데 지금 뭐냐 저는 지금 돌이 어디까지 멀리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저거는. 예 마음은 받을게요. 제가 지금 이직거리로 돈 어디까지 어느 정도 벌리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어 야 진짜 돌아갈래. 아 화석 봐. 지금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어 서버를 한 시간만 열어달라는 대신에 대금을 드리는 거지. 님 섬 1시간 대여함. 어 배포 안 맺어도 됨. 배포 안 맺어도 됨. 1시간만 그냥 열어주고 님 할 거 하셈. 어 얼마 드림 막. 씨. 씨. 아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돈 궁하면은. 자 얼마 벌었는지 볼까요 저희. 예, 처음 자본금 44,000원이었죠. 그래서 한 지금 두어 번 왔다 갔다 했죠. 어, 두어 번 왔다 갔다 했죠, 지금. 야, 재밌는데 이거? 이 방법 좋은데? 혹시 서버 아직 열려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저거 말고 뭐 시세 차이 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 그러니까 양 서버의 시세 차익이 나는 게 거기 특산물밖에 없잖아. 그치? 아니지, 그럼 다른 서버 구하면 되죠? 지금 열려 있으신 거죠? 한 번만 더 하고 방종할까,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잠깐만, 한 번 더 하자. 어, 5시간 정도? 네, 민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5시간 동안 이 난리 치면 얼마 벌까, 이거? 역시 사는 게 좀 귀찮아. 사는 것도 괜찮고, 그 중간중간 저거 그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는 게 너무 귀찮아. 네, 민스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제가 화석 남는 게 스밀로돈 대가리랑 티렉스 몸통밖에 없을 텐데 지금. 그거 두 개 중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예. 네. 있으시구나, 그거는. 아이고. 아니, 이 실수가 참. 아, 왜 굳이 다섯 개씩만 팔게 한, 사게 한 거지? 나같이 거사한 새끼 막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 2,000원씩. 차라리 진짜 50개 100개씩 사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고 재고가 몇 개 없, 이거 어떻게 돈 버는 거냐고요? 시세 차익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우리 지역 그 물품은, 우리 지역 그 특산물은 100원에 사주고요. 우리 지역 그 특산물 아닌 과일들은 500원에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섬에서 제 특산물 400원에 사가지고 다른 섬 가서 제 특산물을 팔면은 500원에 팔려요. 그러니까 그 한 개당 100원 이득이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섬에서 그 섬 특산물 사가지고 제 섬에다 팔아도, 그것도 이득이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면은 어, 두 번 저거 할 수 있어요. 자, 랑 배호 출동! 랑월이 배 판다. 아니, 지금 필요하신 거 없으시대가지고 있으시면 들고 왔는데. 랑 배호 출동 간다! 응? 다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다음번에 갈 때 가져갈게요.
다 있어요. 어, 어, 다 있으시대. 6 K 1 아이. 아니 이거 뭐야 그 동물의 숲 커뮤니티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람 찾아도 될걸요?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면은 어느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솔직히 이거는 노가다가 독 있잖아. 아니 파는거 사는거 가는거는 괜찮거든. 아 파는거랑 가는건 괜찮은데 사는게 개귀찮아요 지금. 사는거 사는게 진짜 귀찮아. 다섯 개씩 밖에 못 사니까, 좀, 이게 좀 귀찮아 죽겠어. 아니, 뭘 또 입고 밖에 오기지 마. 네, 그거 해봤어요, 한번. 버둥버둥 되던데. 저 체리는 뭔데? 예, 가져가라고 그냥 지금 바로 앞에 두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팔고 팔고. 풍성하구만. 알았어요, 알았어요. 들고 가겠습니다. 자리가 날라나 근데? 아이, 한 개가 아니고. 아우, 진짜. 아, 뭔가 시색 차이 나는 템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이 돼? 가게 내가 지어줬더니요? 지금 거상하고 있어요 저. 동물의 숲이 아니고 거상의 숲이야 이거. 예, 다른 분 섬이에요 지금. 배랑 야자 아닌 다른 과일들을 전부 450원에 사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 짓을 안 하면 돼. 내가 이 짓을 안 해도 돼. 자 일단은 잠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갈까?
아싸, 이거는 들고 가시라고 하니까 들고 가고 나머지 만선하고 가자. 잠깐만. 안 들고 왔어. 저 귀뚜라미지 여친지 여기 처음 보는 애들 개많다. 잠깐만, 근데 몇월 며칠이야 이거? 4월 16일이구나 어쩐지 많더라니. 다들 확실히 타임쉬프가 거의 기본이긴 하네 이게. 화석하루 6개밖에 안 나오잖아. 체리오 완성이다! 랑체리오 완성이다! 와, 끄득끄득! 좋아요! 집에 갑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제 서버 타셔도 돼요! 야, 야, 완성하면은 저기 하나당 500원이니까 15만원, 잠깐, 얼마야? 15만원 될걸요? 15만원이에요 저거. 다 팔면 15만원이야. 아. 뭐야? 어? 엥? 뭐야? 뭐지? 아, 깜짝이야. 방금 렉 걸린 건가 보네? 도주 불가란 뭔 소리야, 이씨. 저 체리 어쩌냐고요? 이제 재섬 와서 팔면 돼요. 마이 포인트. 도망가요 미스했으면 뭔 소리야 이씨. 좋았어. 만선 출항! 가자! 만선 체리 출항합니다!
4만원에서 16만원이지 그. 뭐야? 아, 판매한 과일 미친! 야! 와! 과일! 과일 빌런 됐다! 야, 좋아요! 야, 미친! 개쩌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게 3만원씩 벌리거든요? 야, 야, 이거 이 방법 재밌네. 마, 어, 너굴, 내가 누군지 아나? 4만원으로. 야, 아까 몇 분이었지, 내가? 잠깐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지금 대충 한 30분 됐네요. 어, 4만원 자본 시작해서 4만원 자본 시작해서 지금 30분 정도에 이 정도 번 거거든요. 아이, 쇼핑이 아니고. 어, 16만원. 어, 거의 12만원 가까이 벌었네. 아, 이게 수액이지. 어, 그냥 받은 거 있는 거 감안해도, 감안하면은 그게 500원이니까. 그거 잠깐만. 하나에 그 한 뭉에 5,000원이었으니까. 만. 한 4만 원 정도 빠지면은 그래도 10만 원 가까이 벌었네요. 어. 그래도 10만 원 가까이 벌었어, 지금. 30분 동안. 아, 그니까 무역상품 좀 더 다양한 거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무역이 이게 뭐야 대체. 아, 인벤 주머니 다 지금 ATM기 넣었어요. 그니까 그 주머니 그 뭐야 내 지갑에 그 지갑에 그 10만원이 안 들어가서 그 이외 돈은 그냥 99,000원 돈덩이로 돼요. 인벤터 늘릴 수 있는 기능이 나올라나? 마일 교환 한번 볼까요? 인벤터 늘릴 방법 없나? 그게 문제인데 이제. 개웃기네 진짜. 아, 그래요? 이 세 칸이 끝이에요? 아, 이건 좀 많이 아쉽네. 네 줄까지 돼요? 네 줄, 네 줄이 된다고? 오.
나중이요? 언제쯤이지? 네 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8만 원씩 버는데? 아이 스마타이어 진짜 씨. 가는데 4만 원, 오는데 4만 원 벌어요. 네 줄이면은 지금이 가는데 3만 원, 오는데 3만 원이고. 자 일단 오늘 아 잠깐만 아 땡길 수 있대 땡겨놔야 되나? 잠깐 아 잠시만요 땡길 수 있대 땡겨놔야 되나 이거? 아 좀 고민 좀 하자. 야 씨 야 벌 수 있을 때 벌어 벌 수 있을 때 벌어. 자 일단 유튜브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차피 이제 개노가 나밖에 없으니까. 어? 야, 거상 온라인 보고 싶은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 거상 온라인 보고 싶다. 제가 아까 배 팔고 체리 팔고 했던 거 그냥 한 10번 정도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는 여기까지.